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가 모처럼 이재명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 이게 윤카세 TV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명이가 어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으로는 이재명이가 이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어떤 언론도 쓰지 않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대한민국 야당이 얼마나 위험한 야당이 된다는 걸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는 의미, 예? 이재명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비록 좌파라고 하더라도, 좌파, 지금 윤카세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좌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공부가 되니까. 좌파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민주당 당대표가 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 정말 끔찍한 좌파 야당. 네? 무슨 얘기냐? 뭐 거짓말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완전히 주사파 야당이 될 가능성이 100%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동부 연합당이 됐다. 경기 동부 연합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경기 동부 연합당,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이재명의 성장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 때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이재명이가 있기까지에는 이재명이가 2010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김미희라고 하는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사와 손을 잡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2010년에 이재명이가 지방 변호사에 불과했어요. 지방 변호사. 네? 지방 변호사. 근데 2010년만 하더라도 정동영이의 후원회장, 그 팬클럽 회장이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공천을 받아가지고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선되는데 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냐? 네? 1971년에 이른바 지금 성남, 과거 광주,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어요. 광주 대단지 사건.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시내의 그 판자촌, 무허가 판자촌 그 주민들을 모조리 모아가지고 트럭에 태워서 경기도 광주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부어버려.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지역빨갱이들이 생기는 거야. 지역빨갱이들. 이 지역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서울시 양택식 서울시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양택식 서울시장과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그러니까 지금 그 5.18 광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의 예고편이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이른바 민족 해방 노선, 민족 해방파, 내셔널 리버레이션, 이른바 NL파, 완전히 대한민국의 모순과 대한민국의 이 불행과 비극은 미국에 의한 민족 분단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이 자주파, 골수 주사파죠. 골수 김일성 주의자들, 북한 주체 사상을 가장 신봉하는 진북 성향 단체로 만들어진 게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그 위원장이 누구였냐? 이석희였다, 이석희. 그게 결국은 통합진보당까지 만들어진 거야. 통합진보당까지. 그런데 바로 그 경기 동부연합과 손을 잡게 된 게 이재명이가 바로 김미희라고 하는 그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인물과 손을 잡으면서 그 조직을 확보해가지고 성남시장에 당선이 된 거죠. 근데 그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 이재명이가 조직을 확대하고 자신의 야심을 키우기 위해서 구상한 게 뭐냐? 바로 대장동 마적단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대장동 마적단 사건에서 나오는 그 정치 자금, 1조 2천억에 이르는 그 엄청난 자금과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가장 극렬한 이른바 지역빨갱이 조직. 지역빨갱이 조직이라고 임미리 박사라는 분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미리 박사라고.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의 정체를 폭로한, 연구한 임미리 박사의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 동부연합의 자본, 이 조직과
대장동에서 나온 그 이윤에 의한 그 자금, 정치 자금을 갖고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을 해요. 그 재선에 성공해서 있는 그 마당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터져 나옵니다. 네? 그 상황이. 그 상황에서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던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의 조직과 대장동의 정치 자금을 바탕으로 광화문 촛불 시위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광화문의 스타로 일약 부상이 돼서 안희정이와 함께 노무현이가 정치적 동지라고 했던 그 안희정과 함께 안희정, 문재인,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붙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냐? 경기 동부연합의 조직과 대장동의 자금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민주노총으로 갑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위원장의 양경수, 택배노조위원장 김경호를 배출해요. 그래서 민주노총을 장악해가지고 민주노총을 장악해서 일으킨 게 뭐냐? 바로 광화문 촛불 탄핵 집회. 그 지난번 대선 때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아니죠. 그 성남시장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그 경기도지사를 바탕으로 결국 뭐냐? 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이낙연을 꺾고서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경기 동부연합은 이재명의 숨겨진 조직인 거야. 지하 사령부인 거야. 이걸 대한민국 언론이 어디도 쓰지 않아. 조선일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 무슨 뭐 다른 신문이 모르는 것도 아니야. 왜 안 쓰느냐.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민주노총의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좌경화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경우에 민주당이 경기 동부 연합당이 될 것이라고 그런 걸 쓰지 않는 거예요. 아, 김종우님, 이재명을 대통령 밀어줍시다. 좋습니다. 예예. 야, 조마이뉴스에 여러분들 다 보시는구나. 아, 네네. 정말 큰일이에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냐? 7월이 가고 8월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재명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거야. 이재명을. 아,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우파 조롱한 문재인 김정숙입니다. 어제 그, 지금 문재인과 김정숙 부부가 살고 있는, 아, 경남 양산 그 평산 그 마을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동안에 이 문재인 집 앞에서 보수 우파가 그 시위 집회를 벌여왔잖아요. 5월 10일부터. 아,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두 달 이제 일주일이 되네. 일주일이 넘어가네 지금. 오늘이 7월 18일이니까. 그런데 정말 이 뜨약볕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그 정권 기간 동안에 그 참 가슴에 쌓였던 한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지금 윤카세 TV에 출연하는 하시는 도공스님,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구속을 외쳤던, 1인 시위를 했던 그 도공스님이 활동 무대를 평산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문재인 참 청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오늘 도공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출연합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 서해안 월북 조작 그 억울한 해수부 공무원의 형, 그 공무원의 이름이, 성함이 함자가 이대진 씨죠. 참, 이름이라도 불러주고 싶어요. 예.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이대진 씨의 형님이 이레진 씨인데, 이대진, 이레진 씨인데, 이 양반이 어제, 그 평산마을 문재인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를. 내 동생을 월북했다고 조작한 게 아니라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 기록관의 그 대통령 기록물 그 봉인을 해제해야 할 거 아니냐. 네? 전직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되면 그 기록물을 봉인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문재인이가 아니지. 그래서 어제 1인 시위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을 고발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위 집회, 보수파의 시위 집회에 참 이 시대의 영웅이죠. 그 형님이 이제 가담함으로써 지금 조선일보가 이 문재인 집 앞에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시위 집회를 사실상 가장 악랄하게 매도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사실은. 네. 사실은 조선일보예요. 그 문재인 만나고 나와서 하는 그 자들, 그 문재인 딸, 뭐, 그 다음에 어제는 그 배재정이라고, 그 여자,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했던 그 부산일보 출신 여기자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참 그 어거지 부리는 여자인데, 그 사람의 그까지도 다 소개를 해주거든.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게 뭐냐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300명이 그 문재인 마을에 가가지고 평화 이러면서 문재인과 김정숙을 지지하는 그 집회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평산마을이 좌우가 서로 이 세를 벌인 세대결, 좌우 세대결 장소로 어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런데 300명이 와, 300명이. 적게 온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이제 3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역시 뭐 파란 색깔, 노란 색깔 아주 감각적으로. 어? 이쪽 보수는 뭐 막 저승사자니 뭐 아니면 막 우통벗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각적 선전선동은 좌파가 탁월하거든.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완전히 파란 천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흔들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있지, 이거. 예. 네. 그 맞불 집회를 하러 오니까 막, 그야말로 막,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 파란 천을 막 흔들고, 문재인도 막 손을 흔들면서 여유를 부렸어요. 이거 완전히 조롱하는 거지. 아, 나한테도 우군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이가 김정숙이도 그 앞에서 지금 시위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행동대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독하다는 걸 이번에 나는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절대 안 물러날 겁니다. 네? 그 평산마을 옆에 마을 그 지산마을에 방까지 얻어놓고 있는데 어? 이번에 완전히 난 본때를 보여줄 거를 봐. 응?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무슨 뭐 돈벌이 하는 유튜버나 뭐 이런 걸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야. 네? 지금 자기들 그 지원 부대가 오니까 김정숙이가 나와가지고 어? 이 천 흔들고 하던데 아직 정신 못 차린 절대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응? 왜 그러느냐? 지금 조선일보가 지금 보도하는 대로 돈벌이 하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생업 자체를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야. 어? 생업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야. 네. 이 보수파 행동대들이 절대 나는 중단하지 않을 거라. 죽어보라고. 심지어 문재인이가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김정숙 여사가 이제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숙을 향해서 시위 집회를 난 한다고 봐요. 지금 평산마을 앞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문재인 김정숙이가 절대 평산마을에서 나는 살 수 없다고 봐요. 그 근거가 뭐냐. 제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라고 그 주장하는 피눈물 흘리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그 행동대 행동 그 하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보수들에 대해서 저도 겪어본 일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의 보수와 탄핵 후의 보수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뿌리 뽑을 거라고. 문재인 김정숙을 완전히 이건 나는 뿌리 뽑을 거라고 봐요. 네. 결코 무슨 뭐 200명, 300명, 어? 500명, 1000명이 왔다? 그럼 이쪽에서 뭐 소위 말하는 숫자에 밀려가지고 무너진다? 그럴 리 없을 거라고 봐요. 문재인 김정숙 두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할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절대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 쉽게 안 무너지는 근본 그 바탕이 뭐냐? 그 저류에 흐르는 그 의식이 뭐냐 이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마녀 사냥이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만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고 그게 김정숙이다. 그 한 때문에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2022년 7월 18일 아침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과 김정숙이가 피눈물 흘리는 날까지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는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하세요? 네네네. 그리고 윤칼세 TV 운영에 여러분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네 여러분 여론조사 반드시 하나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하시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들으세요. 5.18 광주의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의 5월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이미 2번 누르셨네. 자,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네. 예예. 이것은 이건 뭐 지역을 떠나서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의 5월 정시 헌법 정신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1번,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2번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러분 참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